100% 성공하는 페추니아 분갈이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페추니아 정식화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페추니아를 어떻게 옮겨 심는지 모르겠다고 옮겨 심었더니 죽었다고 하신 분들 계셔서요. 그래서 제가 정말 겨순 잘나게 옮겨 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는 미니 더블 핑크 종이에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이제 겨까지도 잘 생기는 품종인데요. 이렇게 한번 이거를 제가 좀 말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게 미쳐 좀 제가 키핑 맡겼던 하우스에서 말리셔가지고 이렇게 좀 그래도 겨우 살아난 건데요. 요렇게 됐는데 한번 뽑아볼게요. 와우, 뿌리가 엄청나죠? 예, 지금 이미 과습됐어요. 옮길 때가 지났다는 얘기죠. 원래대로 하면 지금 더 많이 컸을 건데요. 지금 요렇게 된 아이를 좀 옮겨 심었는데, 요렇게 해서 그대로 옮겨 심는 경우 연탄 집게 뭐 분갈이라고 그래, 분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마다 좀 달라요. 상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면 우리 후쿠시아 말고 요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드레스 라벤더인데요. 이 라벤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당히 컸어요. 이런 경우는 연탄집게처럼 그냥 그대로 연탄갈이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오랫동안 찌드는 경우는 가능하면 소독한 가위로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를 잘라내주는 편이 더 뿌리 발생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잘라주시면 새 뿌리가 나요. 그래서 너무 뿌리가 이렇게 찌들게 오래된 그런 아이들은 잘라주시고, 적당히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연탄갈이 하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버리시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 묵은 잎은 좀 떼어주시면 좋겠죠. 보기도 좋고, 이 죽은 잎파리들이나 시든 잎은 떼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비결을 하나,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릴 텐데요. 얘들이 꺾꽂이가 잘 되는 식물이잖아요. 근데 꺾꽂이가 잘 되는 식물의 특성을 맞아서, 휘무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취목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채로 가지를 땅에 이렇게 휘어서 묻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보통 이제 나무나 이렇게 꺾꽂이가 되기 어려운 그런 까다로운 식물들을 이제 할 때 삽목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식물들을 취목을 합니다. 휘무지를 하는 방법은 길게 자란 가지를 땅에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파묻는 경우가 있고요. 뭐 장미 같은 것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침목의 방법은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중간에 껍질을 벗겨서 여기다 이끼나 어떤 흙 같은 걸 싸고 비닐로 동염해서 이렇게 뿌리가 발생시키게 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시트러스 계열 감귤 종류나 그런 식물들을 그 뭐라고 할까요? 번식시킬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어느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서 그 약사님이 그렇게 귤나무 종류를 그렇게 취목을 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모주가 살아있는 채로 여기를 껍질을 그 뭐랄까 요 줄기 부분을 동그랗게 오려내서 이렇게 거기에다 싸서 이제 하는 걸 봤습니다. 보통 어느 곳에서 많이 하시냐면요. 우리 식물원 같은 데서 그 번식시킬 때 그 어미 모주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두면서 그래도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보험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수목원 같은 데 가면은 군데군데 그렇게 해놓은 것을 눈썰미 있게 보신 분은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주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이 페추니아에도 응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아랫부분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 지금 한 4분의 1 정도 그 부분은 이렇게 펄라이트가 많이 들어있는 흙으로 깔아주세요.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종을
이렇게 가운데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쏙 들어가죠. 높이가 좀 안으로 많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흙을 이 배합토를 이렇게 잘 넣어줍니다. 넣어주시면 원래 줄기가 있던 부분까지 이렇게 차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무릎 정도 위치까지 사람으로 치면 파묻는 거죠. 원래는 발 부분까지만 파묻었다고 생각하면요. 더 높은 부위까지 흙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줄기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은 일단 지저분한 그런 줄기가 들어가고요. 깔끔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 정도가, 이게 지저분한 것좀 잘라주시고요.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땅에 파묻히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면, 아까 취목 말씀드렸잖아요. 이 줄기에서 뿌리가 숭숭 나요. 위에 있는 이 파묻힌 줄기 쪽에서 뿌리가 나기 때문에 아주 소복하게 그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끝순을 예를 들면 이렇게 전정을 다 해주시면 이게 겨순이 아주 많이 자라나니까 더 푸짐하고 소복하게 자라겠죠. 너무 껑충하게 자라지 않고요. 그래서 끝을 이렇게 다 쳐주시고 이렇게 나무를 이 식물이 뿌리가 이렇게 뿌리 쪽에 있는 줄기가 밑부분의 줄기가 이렇게 땅속에 잠기게 이렇게 심으시면 이게 페추니아를 아주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푸짐한 꽃보를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한테나 알려드리지 않는데요. 분들은 아무가 아니니까요. 페추니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예쁜 꽃 많이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